정멸이요. 마음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허직정하고 또 정직. 그렇다면 도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하면 허정이죠. 명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알아도 뭐 우리가 뜨거운 날씨에 천부경 들은 효과가 바로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피우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생각을 비우죠. 생각을 거두고 마음을. 그러니까 쓸데없는 번외, 망상, 잡념, 갈등, 불안, 공포, 시기, 질투, 중상, 오랴 쓸데없는 그 번외를 자아낼 게 없어요. 그걸 다 털어버려야 돼요. 비워야 돼요. 비면은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은 밝아지고 밝아지면 통하거든요. 명직통이라. 그래서 도를 얻으려면은 허정. 허정은 마음의 본체입니다. 이게 처음에 마음 본체부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본체라고 그냥 봅시다. 본체가 되고 여기는 마음의 묘한 묘용이라요. 마음을 깨달으면 묘용이 나타나요. 신기, 기기, 묘묘한 작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밖에 통하거든. 마음이 밝아져서 세상 일도 다 알고 뭐든지 다 여러 가지 사물 또 여러 가지 사리를 전부 다 밖에 통달하고 도를 얻으려면 허정 명통이라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에 돌아가야 하거든. 근본에 돌아가야만 그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에 돌아가는 것을 고요함이라 하고 고요한 것을 복명이라 하고 복명이란 말은 본래의 천명을 되찾는다 말이죠. 중용의 천명직 유성이라고 나오죠. 공자가 50이 되어서 그 천명을 알았다고 가지요. 그 천명을 되찾는 것을 복명이라고 그래요. 복명. 복명은 천명. 천명이 천도 천리 대도짜리요. 대도. 천명을 되찾음. 공자가 50이 지 천명이라. 공자가 50이 되어가지고 그 천명짜리를 알았다잖아요. 공자도 늦게 알았죠. 공자가 50이 지 천명이라. 15세 배움의 뜻을 두고 30이 되어서 모든 사리에 세상 일에 헷갈리지 않았고 아니 30에 입지가 되었고 뜻이 딱 서 있고 40이 불응하고 40에 미혹하지 아니하고 그걸 다 써야 되는 공자의 말 논어에 오치뷰 오이 지우 학하고 배움의 뜻을 두고 나란 말은 공자요. 공자 내가 또 육자요. 열이요 또 다섯이니까 열다섯에 15세에 배움의 뜻을 두고 30에 입지가 되고 딱 확립이 되고 40이 불혹하고 40에 헷갈리지 않았고 이제 40살이 되어가지고는 사리 판단을 제대로 잘 알아죠. 정견, 바른 견해가 생겨가지고 40에 불혹해요. 맹자는 40에 부동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나는 40이 되었으니까 마음이 요지부동하는 부동심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50이 지 천명하고
빨리 철이 나야 돼요. 늙어 죽을 때 이제 철 나면 그건 벌써 틀린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이 쉽게 죽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거대요. 내가 비교해 보니까 내가 만약에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40년 전에 죽어버렸으면 이 세상에 나온 가치를 못 찾았을 텐데. 그래도 오래오래 이 세상에 산전수전하고 만고풍상 겪는 바람에 공부도 더 되고 도를 아는 안목이 훨씬 높아지고 공부가 나날이 달라진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옛날 내가 수십 년 전에 해인사나 저 다른 데서 저 통도사나 저 백양사나 그때 강의할 때 배우던 각인들이 항상 나는 그것으로 알지. 그 가들은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다른 분들은 그렇대요. 내 나를 가르치는 스승들은 보니까 50년 전이나 50년 후나 똑같아 그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더라고. 공부라서 자꾸 노력하고 더 수행을 하면은 공부가 나날이 발전하고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50이 되어서 이제 자꾸 달라지잖아요. 40에는 불혹하고 50에는 뒤천명하고. 너무나 일찍 죽으면 안 돼요. 일찍 죽으면 몰라요. 그렇다 해서 오래오래 살면서도 공부 안 하면 헛세상 사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 돼요. 마음을 밝히는 그 공부, 밝은 덕을 밝히는 명명덕 공부는 중이건 속인이건 일반 불자건 누구라도 다 필요한 거예요. 대학교 안 들어간 사람도 대학에서 말하는 명명덕은 참 필요한 거예요. 명명덕이라는 것이 대학 전체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해요. 밝은 덕을 밝히는 거. 50이지 천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자가 60이 되어서 60이 유순이라. 60살인 먼저. 60이 유순이라. 귀가 순하다. 60이 되니까 도가 높아져서 나쁜 말 들어도 기분이 상하지 않고 좋은 말을 들으나 나쁜 말을 들으나 귀에 거스르지를 않아요. 우리는 기분이 좀 나쁜 말 들을 때 왔다 갔다 좌우가 되지요. 그 관습 때문에 그래, 버릇 때문에. 아는 것이 아무리 높아도 그 버릇이 툭 나오면은 택도사라고 택하는 성질이 나오거든. 그런 귀가 순하지 못한 탓이거든. 60이 되니까 유순, 이제 60곡에 다 되니까 이제 60, 유순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공자 73세에 돌아가셨는데, 70이 종심 소욕하여 불유 구라. 논어에 나옵니다. 공자 70이 되어서는 마음에 하고자 하는 말을 따라서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끊어지를 않아요. 법도 법구자 법을 탈선하지를 안 해요. 이제는 제자리가 돼야죠. 도가 아주 가장자 알차게 성숙이 되었기 때문에 일거일동에 하나도 도에 거건나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처음 도 당한 사람들은 화두를 드는 것도 잘 안 들리죠. 염불도 잘 안 되고 착한 마음 가지려고 해도 정신을 바짝 차릴 때는 좀 되는데 정신을 안 차릴 때는 그 생각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공부가 덜 된 거죠. 70이 되어서 마음에 하고자 한 말을 따라서 법도에 하나도 넘어가지를 않았다. 73세. 그래서 그게 바로 복명이라요. 천명을 아는 거. 복명을 그 천명을 다시 되찾는 것을 상이라고 말해요. 항상함이라고. 항상함을 아는 것을 밝음이라고 해요.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게 가지면은 그것이 이제 도가 터지면은 받고 통하는 거예요. 이건 양게 다른 본론은 지금 다 못하고 지금 시간이 벌써 8시가 다 되어버렸네. 8시가 넘었어요. 9시가 다 돼요. 큰일 났네. 먼저 내가 말했던 거 그거라도 좀 여기에 동양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천천 같은 거, 구천 같은 거, 이거 교토라도 지금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 안 할 수가 없지, 이거. 이렇게도 가고 복희 팔교 방위라고도 하고 방위도입니다. 이렇게도 표시하고 같아요. 그런데 선천역도인데 선천역이 있고 후천역이 있는데 복희씨가 주역 맨 처음 만든 창시자죠. 복희씨도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이란 그거요. 지금 밝혀진 사실은. 복희씨가 사망, 그러니까 단군보다 수백 년, 천년 이전의 분이거든요. 한 천 몇백 년, 근 2000년대 분인데, 그분이 이제 주역을 맨 처음 만들었는데, 건괘가 여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본교가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교가 마치죠. 여기가 이제 8번입니다. 8번이고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여기 갑니다. 6번이 여기가 있고, 닦아버리자. 여기가 7번. 그러면 이제 여기가 북쪽입니다, 지금. 여기는 남쪽이고, 여기가 서쪽이죠? 여기는 동쪽이고. 이렇게 된 것이 복희 선천역이라요. 그러니까 일근천 이태태
합니와 사주일날 오선풍 육감송 칠간산 위에는 교일임이고 밑에는 지금 현상계의 천지 산택 같은 그런 거죠. 건은 이렇게 되고 태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밝혀지요. 그래서 복희 선천역은 저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극기가 요걸 뽑단 거죠. 우리 태극기에 건하고 곤하고 또 것이 이제 감하고 이하고 주역 교회에 이제 건감요, 건하고, 건권감리, 권권감리, 권규하고, 권규하고, 감리. 감리는 수하라고 됐죠? 물이고, 불이고, 여기는 천지고, 태극기에 이것만 나왔죠. 천지수화. 그런데 주역 상경에 이렇게 상경 제일 처음이 건깨고 그 다음에 곤깨고 제일 상경 끝머리가 감깨고 있거든요. 상경 것이 이것은 이제 월일입니다. 이렇게도 돼요. 불이니까 이건 일이고 이것을 사정교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중앙 그 중앙에 차지하는 정교. 그러면 이제 진손 간태는 이것은 사정이 아니라 사구가 돼. 옆굴대기에 사국계 옆굴대기에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극기는 건건감리 지금 상경에 나오는 천지수화 1월 그걸 사정교인데 단지 삐뚤어지게 규탱이다 이렇게 해놨다고 내가 어제 말했죠. 사정교이니까 중앙에다 딱 이렇게 배치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래야 청소년들이나 모두 국민들이 생각이 삐뚤어지지 않은데 삐딱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했죠. 이 복희 선천은 여가 남쪽이고 여가 북쪽이고 여가 서쪽이고 그러니까 달은 서쪽에 있고 태양은 동쪽에 있는 걸로 그리고 이제 여기는 바람이고 여기는 못이고 여기는 산이고 여기는 우려이고 그런 식으로 된 것이 선천도입니다. 닦아버리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선천도라고 하면은 주역 후천도도 있고 선천도도 있는데 선천도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북창이 정잠이 말이죠.
병국장이 유명한 분 아니요? 이조 때, 이조 중종 때 병신이죠. 정염이 이름이 염자요. 투돌 염자. 정북창은 굉장히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2인 중에 최고 2인이라요. 그분이 재주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의학, 복술, 예술, 노래하고 춤하고 그거 다 가르치고 천문 관상대까지도 천문, 지리, 의학, 복술 뭐 여러 가지 그거 유불선 삼도까지 모르는 게 없어요. 우불통달입니다. 정북창이. 불과 44살쯤 세상을 떠나는데 그 정북창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만사를 스스로 지었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죠. 자기 만사를 자기가 진 사람은 없잖아요.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만장을 지어주지요. 그런데 정북창은 자기가 스스로 만사를 지었어요. 그리 또 천하 멋쟁이죠. 이 저서가 정북창 북창집 같은 거 나옵니다. 대동기문에도 나오고. 선천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말합니다. 정북창이 정염이 자기가 자기 만사를 죽으면은 그 글지가지고 상여 띠고 갈 때 명령하고 같이 나가는데 그 만사를 뭐라 했냐면은 일생에 독파 만권서하고 일생에 만권 서적을 독파하고 대단한 큰 학자죠. 만권 서적 본다는 것은 참으로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읽어야 볼 수 있죠. 만권도 참 굉장히 큰 책이라요. 일일에 음진 천종주라 하룻날에 천종의 술을 마셨다 한다. 영웅 호골이라서 술도 먹으면 고래같이 그냥 천종이라서 굉장히 많은 그런 말술로 그냥 막 들어키는 거죠. 천종의 천종지 소주잔 그것도 천 개만 된다 해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웬말서 먹어야 한가마침 먹어야 되죠. 고담 복희 이상사하고 아까 복희 선천 그 복희 이상의 일만을 높이 말하고 속설은 종래로 불개구라 세속적인 야담 같은 거 세속의 말은 종래로 입에 걸어두지 않아요.
입에 그런 말을 말하지요. 안다 말이야. 자질구레 하는 절대 없는 속담 같은 것은 아예 걸겠자 입에 걸지를 않는다. 말을 아예 안 한다 말이야. 시시한 것은 저도 최고 그 선천 최상승 진리 복희 이전 그러한 그 진리만을 말한다는 거예요. 안모가 30에 칭 아성하니 공자의 상수 제자 안연이 안연이 33세에 돌아가시는데 30에 벌써 아성말을 들었죠. 아성이라 버금하자 공자 다음가는 성인이라는 말이죠. 공자가 1급이면 안연은 2급이라 그래서 공자 제자 상수 제자 안연만 살았으면 공자의 도가 참 더 세상에 빛나지. 그런데 불행히도 안연이 일찍 죽고 그래도 못난 둔한 징자가 그래도 있어가지고 징자가 그래도 공자의 도를 공자의 손자 자사를 만나서 제자를 또 잘 두었죠. 자사가 대학직지 뭐 중용직지 쓰신 분 대도직지 그래야 또 자사는 또 맹자를 만났잖아요. 맹자 같은 제자를 그래가지고 공자의 도통이 맹자까지 전해져가지고 공맹이라고 가지요. 공제왈 맹제왈 그래서 제자를 잘 둔 거죠. 안모가 30에 아성이라고 칭했으니 벌써 30대 가지고 공자 다음가는 성인이라고 칭송을 받았으니 선생기 수하기다냐 자기를 또 자기가 선생이라고 했어요. 자기 자찬으로 자기 경북창 정선생의 수명이 적어도 40여세 살았으니까 7보다 좀 적게 살았지요. 어찌 그리 짧으냐 짧은 게 아니다 단명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안연도 30에 죽었으니까 33세에 죽었으니까 자기는 44세인가 살았으니 뭐 짧은 게 아니다 말이죠. 선천이란 말은 가장 그 주역에 대해서 역학에 대해서 근본 역학을 선천역이라고 합니다. 먼저 선자 하늘천자 불교에서는 이 규종 지상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상선사 지상선사 글 보면은 이제 알 수 있죠. 불교는 얼마마치 더 격이 어떤가 격이 높은가 안 높은가 보세요. 지상선사 그 전등록 29권에 나옵니다. 중국의 도가 높은 스님이요. 규종 절이요. 지상선사 그 개송에 이런 말이 나오시죠. 치에 일촉으로 파삼관하니 촉자요. 촉 일촉으로 화살 촉자요. 활 이렇게 끄트머리에 화살 박은 거 화살 촉자 하나의 화살로 삼관을 깨트리니 관문이라서는 대문같이 막혀있는 거 한 겹, 두 겹, 세 겹까지 그냥 화살이 통과를 했단 말이야. 삼관이라고 많이 나오죠. 조사 선문을 선관이라고 하지요. 선관 제3구, 제1구, 제2구, 제3구 모두 그런 것을 다 관이라고 하죠. 제1구 또리 또 제 2구돌이 또 제3구돌이 이런 것을 조관이라도 하고 조사의 관문
또는 선관이라도 하지요. 선관. 이 중에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제1구, 제2구, 제3구 이 세 가지 가운데 뭐가 제일 더 높겠어요? 네? 제3구는 별로 재미없어. 의리선이요. 분별심이 붙으면은 제2구가 열애선 경기고 제1구라야 조사선 경기라 해요. 여기는 1등, 2등, 3등이니까 마음 깨쳐서 견성을 해가지고 진리를 아는 그 계제를 3등급으로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그렇다면 제1구를 투득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내가 비유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아요. 제3구 또리를 깨친 사람은 진흙에다가 도장 찍는 것 같아요. 물컹물컹한 물렁한 땅에다가 도장 찍으면 도장이 베키죠. 도장 그 지문이 나타나죠. 제3구 또리를 깨친 사람은 물에다 도장 찍은 것 같아요. 칼로 물베기처럼. 물에다 도장 찍으면 끝이 돼요. 파문을 일으키기는 일으켜도 도장이 나타나지는 않아지요. 더 좀 공부가 깊어진 거죠. 마음의 상이 좀 덜하지요. 제1구를 통달한 사람은 허공에다 도장 찍은 것 같아요. 허공에다 도장 찍으면 파문도 안 일으키고 남는 게 없죠. 전혀 흔적 상이 없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집, 법집 다 떠난 거죠. 그러니까 제1구, 제2구, 제3구를 이 삼관이라고 해요. 보통은. 하나의 화살로 이 삼관을 다 통달, 꿰뚫어서 파하니. 분명 전후 노라, 분명히 화살전 자, 화살 뒤에 길이다만. 뭔 소리요? 화살이 간 뒤에 길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 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가련타 장부 아이들이, 대장부 남아가 말이지, 선천으로 이심조를 선천으로 마음의 제일 조상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복희 선천역을 최고로 안다는 그 말이죠. 유생들은 복희 선천역이면 최고 아닙니까? 유생들 그 소견은. 그러면 선천역은 끝났고, 그러면 이 지상선사의 개송은 뭔 뜻이요? 정북창하고 좀 다르죠? 정북창은 자기가 참으로 모든 걸 잘한다고 했는데, 이 지상선사는 그것까지도 그냥 싹 찔러버렸죠? 전부 다 그냥 지워버렸죠? 복희씨 이상의 일만을 높이 말하고 적어도 선천역 이전을 말한단 말이죠. 선천역 이후 따위는 언급하지도 않단 말이죠. 구천역이 나옵니다. 이제.